소리 누구일까 누구일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가죽띠와 얇깃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을 전파하였죠 예수님 나도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님 사랑 전파할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을 전파하였죠 예수님 나도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님 사랑 전파할래요 참된 진리가 있는 곳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둘 성경에 대한 믿음 셋 교회에 대한 믿음 넷 세례에 대한 믿음 다섯 성령에 대한 믿음 여섯 세종례에 대한 믿음 일곱 성찬에 대한 믿음 안식일에 대한 믿음 구 구원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참 예수 교회의 기본 신앙을 외워보자 참 예수 교회는 참된 진리가 있는 곳 하면 하나님 둘 하면 성경 셋 하면 교회 넷 하면 세례 다섯 하면 성령 여섯 하면 세종례 일곱 하면 성찬 여덟 하면 안식일 구 하면 구원 십 하면 재림 기본 신앙을 외워요 골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에 실천에 힘써요. 이 날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가죽띠와 얇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을 전파하였죠. 예수님 나도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님 사랑 전파할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을 전파하였죠. 예수님 나도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님 사랑 전파할래요.
성경에 대한 믿음 셋. 교회에 대한 믿음 넷. 세례에 대한 믿음 다섯. 성령에 대한 믿음 여섯. 세종례에 대한 믿음 일곱. 성찬에 대한 믿음 안식일에 대한 믿음 구. 구원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참 예수 교회의 기본 신앙을 외워보자 참 예수 교회는 참된 진리가 있는 곳 하나 하면 하나님 둘 하면 성경 셋 하면 교회 넷 하면 세례 다섯 하면 성령 여섯 하면 세종례 일곱 하면 성찬 여덟 하면 안식일 구 하면 구원 십 하면 재림 기본 신앙을 외워요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예수님 사랑 전하네.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걸어가네. 가는 곳마다 주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네. 날마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에 실천에 힘써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날은 은혜 아래서 이날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 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어요.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날은 은혜 아래서 이날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 새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소서.